2018년 상반기 SK그룹 공채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. 네. 면접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서류 전형부터 최근에 있었던 인적성까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 그 상반기 공채 SK그룹 되짚어볼 텐데 네. 어떻게 보셨나요? 지난 공채를. 네, 뭐 사실 제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편하게 한다면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많이 타들어갈 것입니다. 특히 이제 이공계 분들과 인문계 분들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. 네. 이공계 분들은 그냥 축제죠. 아. 네, 그러니까 많이 뽑고 뭐 편도 가릴 만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노베이션과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. 네. 하이닉스는 세 자릿수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지원. 물론 그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서류 전형에서만큼은 조금은 인문계 학생분들보다는 여유가 높았고요. 반면에 인문계 분들은 소위 이제 있어 보이는 계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통신사라든가 뭐 이노베이션의 뭐 비즈니스 직무같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직무가 참 다니고 싶다 뭐 이런 느낌들의 채용 설명회를 방문은 많이 하셨지만 정작 뽑는 경우는 많지도 않았고요. 뽑을 사람만 뽑는 뽑사법 이런 뽑사법. 특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약간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게 이번 SK그룹 상반기 공채 전형 지원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이공계 분들은 뭐 축제라고 할 정도로 비유를 해주셨고 뭐 인문계 학생들은 뽑사법 정말 네. 뽑을 사람만 뽑혔다 비유를 적절히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SK그룹 상반기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? 전체적인 규모를 그룹사에서 밝힌 거는 2015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반기 공채 때는 전 계열사의 한 1,000명 단위의 사람들을 뽑는 편입니다. 각 계열사마다 상이하지만 하이닉스와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세 자릿수 채용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이 두 자릿수 채용을 이루는 걸 비추어 볼 땐 최소 800에서 1,000명 단위의 채용이 있지 않았을까 전망은 하지만 채용 숫자를 해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세 자릿수의 채용이 그룹사 전체에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. 경쟁률 같은 경우도 뭐 100대 1의 경우도 있고요. 하지만 이건 계열사마다의 경쟁률은 무의미합니다. 네. 경영지원과 같이 일부 그 소수의 직무들 네. 뭐 수백 대 1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을 가늠하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. 많은 지원자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.